울산 와쿠팹 전세계 신발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신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은 어떤 구독자분께서 본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신발인데 한번 리뷰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셔서 그 옷 신발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그렇고 처음 보는 그런 제품인데 예쁜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신발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복. 리복입니다. 리복 제품인데 트리니티 프리미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처음 봤는데 요게 약간 뉴발란스 2002 같은 약간 그런 디자인으로 생겼다고 저는 처음에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건 또 요거 나름대로의 맛이 있으니까 남들 다 신는 뉴발란스 나는 조금 독특한 거 신고 싶어, 그런데 좀 싸고 의미 있는 거 신고 싶어 라고 생각하실 때 요 제품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는 바로 이렇게 리복 클래식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전부 다 발매가 된 후라서 찾아보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FY3408 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FY3408 치면 $120에 발매가 됐고, 스타겍스에서는 지금 한 $82에 마지막에 판매가 됐네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요게 뭐냐면 파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파커라고 하는 사이트는 바로 뉴저지에서 시작한 신발 셀렉샵입니다. 거기서 2000년대 초반에 헤리티지가 있었던 리복을 선택해서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복에서 옛날에 만들었던 제품을 파커가 재해석을 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요 제품이 바로 트리니티 프리미어 파커 콜라보 제품입니다. 지금 스타겍스에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100불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인 120불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뭔가 추천을 드릴 때 저는 항상 하입만 있는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기도 쉽지 않은 모델이고 이 제품이 예쁘고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러닝화라든지 일상화로 선택을 하실 때 추천을 드리고 싶다. 리복이 요즘에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리복의 가진 헤리티지나 그 정통성 같은 거는 대단한 브랜드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리복의 여러가지 디자인 중에서 요 프리미어라는 제품 굉장히 예쁜 러닝화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색상 자체가 검정색에서부터 갈색까지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가운데 네이비가 들어가 있는 요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PKR 그리고 프리미어 트리니티 KFS라고 쓰여져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KR이 바로 파커. 네, 파커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상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발을 신고 어디 다니실 때 야 이거 너 이쁜데 신발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아 이거 리복의 2000년대 러닝화를 뉴저지에 있는 신발 가게 파커랑 콜라보한 그 제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복의 신발답게 DMX 라이드 쿠셔닝이 들어가 있고요. 트랜지션 브릿지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서 중간에서 발을 잘 앞뒤를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실 거다. 아웃솔은 DMPR 테크라고 해서 모르겠지만 즐기고 오래가는 그런 아웃솔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메쉬 재질로, 여러분들 우리 NBA 농구 선수들 저지처럼 그런 메쉬 재질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재질로 되어 있고, 그 위에 가죽으로 이렇게 멋을 내고 있는 스웨이드와 가죽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여기 진짜 요즘에 신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여기는 스웨이드, 여기는 일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이 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리복의 그 마크 실루엣이 조금 어떻게 보면 상징화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 뒤에는 이렇게 RBK Reebok, Reebok이라고 쓰여져 있고 요게 리복에서 잘 쓰는 그 글씨체가 되겠죠. 근데 앞에는 RBK가 아니라 PKR이라고 똑같은 글씨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바로 파커, 그 신발 스토어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끈이 네이비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네이비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비주류 신발이라고 해서 뭐야 저거 아무것도 아닌 신발인데 라고 그냥 깔보고 여러분들 무시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비주류 신발도 예쁘다, 이거를 정말 예쁘게 코디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아식스의 키코라든지 뉴발란스의 2002라든지 어떤 이런 러닝화들과 굉장히 비슷한 어떤 실루엣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누가 먼저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애매할 만큼 당시 2000년대 초반의 트렌드 헤리티지를 갖고 있던 리복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한 제품이고요. 요거는 본인이 스스로 멋스럽게 뭐 제가 뭐 패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만은 약간 통 큰 바지에다가 블랙블랙하게 입으신 다음에 끝에 살짝 노출되게 신으시면 굉장히 예쁜 코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구매하시기가 쉽지 않을 건데 스타겍스나 이런 데서 구매하시기가 쉬운 편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다면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조던이랑 나이키랑 뭐 이지랑 이런 하이프 있는 것만 좋아해, 나 그런 것만 신을 거야 라는 사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나는 뭐 그래도 비주류가 더 좋아,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그냥 예쁜 신발이 다야, 정상입니다. 이런 분도 정상이에요. 야 그거 신발이 뭐냐, 요즘에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거 좋다고 신고 다녀, 너 돈 없냐, 비정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멋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신발을 자기의 가치관대로 의지대로 선택해서 신으시는 것이 가장 멋이 있는 그런 스니커 생활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구독자분이 요거 빌려주신다고 했을 때 이거를 리뷰하면 많은 분들이 볼까? 안 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 마지막에 요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서 요 신발을 리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류건 비주류건 상관이 없습니다. 카피 제품만 아니고 가품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맞습니다. 예쁜 신발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멋있는 소비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위버크 프리미어라는 제품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파커라는 스토어를 우리가 한번 알았다는 거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파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파커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이게 파커인지 패커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까지 배송을 하네요. 16만 5천원 이상으로요. 자, 패커 슈즈라고 되어 있고요. 뭐 뉴 어라이버, 아 시계도 판매하는구나. 신발들이 쭉 이렇게 반스 반다나 예쁘다. 이지 코벨 남아 있고요. 뉴에라, 뉴욕 양키스. 이건 이제 차이나타운 마켓이랑 컨버스의 콜라보레이션이고, 뭐 요런 식으로 의류까지 사타 사비 셔츠 뭐 요런 것도 있고요. 쭉쭉쭉 그냥 간단하게 둘러볼게요. 파커 익스클루시브 보면은 파커랑 디아도라랑도 이렇게 예쁘게 요거 예쁘다. 283,900원. 가격은 조금 있네요. 파커가 굉장히 콜라보를 많이 하는 브랜드구나. 누에라랑도 했고요. 근데 색상을 보면 이 남색과 요런 컬러를 잘 쓰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엔 사이즈가 풀사이즈로 남아있네요. 파커에는 173,000원. 요것도 한국까지 무료 배송이 되겠네요. 디아도라랑 많이 하는구나. 디아도라랑 한 것들이 좀 예뻐서 콜라보가 빨리빨리 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디아도라랑 콜라보 하고 싶다. 뉴에라, 디아도라, 위버크이랑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 클럽씨 요 제품도 역시 딱 예쁘다 보니까 품절이 다 됐네요. 와 이거 엄청 예쁘다. 이건 자신감이거든요. 후면에 이거 아무것도 리복 로고를 넣지 않고 지금 로고를 다 빼놨다는 거는 이 실루엣만 봐도 너네 다 알지 나 리복인 거라고 엄청나게 세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잘 몰랐던 파커라는 패커? 파커? 어쨌든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또 스니커 매니아라면 아 파커 패커 그거 신발만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 뉴저지에 시작했지, 리복이랑 디아도라랑 콜라보 자주 하고, 요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당첨 길만 걸으소서.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